요거 이해하겠죠, 그죠? 은행 계좌 조정표. 그건 이제 조금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한번 보세요. 예, 뒤로 갑니다. 그 뒤에 가면은 기출 및 예상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는 120페이지 한번 보세요. 120쪽에 7번. 고 120페이지 7번 문제 찾았죠? 120쪽에 A 회사가 은행에 당좌예금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528만 원이 있었다. 그런데 A 회사 장부상 잔액은 320만 원이었다. 양자 간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 회사와 은행 차이가 생겼다, 그죠? 회사 장부와 은행 장부 사이에 금액이 불일치됐죠. 회사, 그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는 528만 원이다, 그죠?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는 528만 원이고, 우리 회사 장부에는 320만 원이더라. 요게 차이가 발생했다, 그죠? 그 원인을 알아봤죠? 아래 네 가지, 세 가지 나왔네요, 그죠? 기억 보세요. 회사가 12월 말에 입금한 200만 원이 은행에서는 그날 입금 안 됐죠? 그 다음에 1월 3일날 입금됐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12월 말 현재입니다. 그죠? 이날 현재.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재 우리 회사는 입금했는데, 오늘 현재 입금이 안돼 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는 돈을 예금했는데, 은행 예금 안돼 있죠? 어떻게 해?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여기에다가 불화삼아 되죠. 우리 회사는 입금해놨잖아. 은행 입금 안돼 있으니까. 은행에 보라스. 알겠죠? 금액이 얼마죠? 200만 원. 그 원리만 알면은, 그죠? 간단하잖아,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200만 원. 한쪽에는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돼 있잖아. 안돼 있는 쪽에 기장해주면 되는 거지. 더할 때는 더하고, 뺄 거는 빼고. 알겠죠? 자, 두 번째. 니은 보세요. 회사가 발행한 수표 330만 원인데, 그게 인출 안 됐다. 은행에서 인출 안 됐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우리가 발행했다는 거는 우리 회사는 뺐다 이 말이죠. 뺐는데 은행에서는 안 뺐다. 우리 회사는 빼고 은행에서 안 뺐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서 빼야 되겠죠. 예, 얼마를? 330만 원. 그죠? 우리 회사는 뺐다 이 말이잖아. 은행도 빼줘야지. 은행이 안 뺐으니까 은행에 뺀다. 세 번째. 은행으로부터 받은 잔액 증명서 내용 중에서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 그죠? 우리 회사에서 조정할 거, 여기서 조정할 거다, 이 말이죠. 네건 있네. 그죠? 네 건. 40만 원, 2만 원, 30만 원, 70만 원. 더하거나 빼거나. 자, 보세요. 40만 원짜리는 예금에 대한 이자다, 그죠? 예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받을 돈, 보라스. 내가 은행 예금에다 받는 이자잖아. 그건 보라스 해야 되고. 두 번째, 회사가 지급할 수수료라 그랬죠. 그건 줘야 되잖아. 빼고. 그죠? 빼고. 그죠? 세 번째, 수표 중에서 30만 원 부도 났다. 부도 났으니까 어떻게 한다? 빼고. 그죠? 빼고. 빼고. 알았죠? 마지막에, 거래처가 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있었다. 그죠? 거래처에서 은행에다가 온라인 송금했답니다. 은행 입금해놨잖아. 은행에는 그만 입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입금이 안 잡혔다. 그죠? 은행에는 불화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는 불화서. 그럼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 플러스 하면 되지. 여기는 플러스 돼 있잖아.
그죠? 데이터 그랬잖아. 그럼 얘도 보너스 줘야지. 같이 갖게. 그죠? 보너스 얼마? 70만. 끝났죠? 이래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 이래 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구나. 그죠?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죠?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계산기 있어야 된다. 이 말. 알겠죠? 딴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가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다른 분들. 너무 좀 안 적습니까? 괜찮아요? 아, 원래 쓰던 겁니다. 아, 그럼 뭐, 크기는 관계 없습니다만. 자, 요거. 더 앞에 뭐 얼마 나오죠? 어? 398만원. 그죠? 요거 얼마? 밖에 나와야죠? 딱 갔잖아. 그죠? 이렇게. 정답. 그러면 거기에 답이, 이것이 답이잖아. 찾아보세요. 몇 번? 5번이잖아. 그죠? 답 5번. 이렇게. 이래 하는 게 은행의 조정표다. 알겠죠? 자, 그럼 넘겨볼까요? 이번에는, 자, 알았으면은 하나 더 해볼게요.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문제. 이번에 20번 문제. 그 해설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한번 먼저 한 발 앞서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20번. 전주 상점의 7월 31일 현재 예금 잔액은 124만 원인데 은행의 예금 잔액은 120만 원이다. 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정확한 예금 잔액은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우리 회사 장부는 124만 원이더라. 은행 잔액. 그죠? 은행의 잔액 증명서에는 120만 원이더라. 이게 차이가 발생했다. 그죠? 여기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아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래 다섯 건의 사실을 발견했다. 정확한 예금 잔액이 얼마인가 묻고 있죠. 기업. 기발행. 이미 발행했다. 수표를 내가 발행했는데 그 수표 소지인이 아직 은행에 인출 안 했다. 돈 안 채갔죠. 자, 보세요. 그 원리를 가만히, 그 말뜻을 이해하세요. 내가 수표를 발행했으면 우리는 뺐죠. 마이너스 했는데.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가서 은행에서 마이너스 안 돼 있잖아. 그 은행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갖게.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나는 뺐잖아. 장부에다가. 뺐으니까 은행도 돈을 찾아가서 빼야 된다. 아직 안 찾아갔으니까 이거 빼자. 같이, 똑같이 이렇게 빼자.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뺐으니까 은행도 뭐 한다? 마이너스. 요렇게. 그죠? 알았죠? 두 번째.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9만 6천 원이 회사 장부에는 6만 9천 원 잘못 기장되어 있었다. 우리 회사가 잘못했다. 그죠? 우리가 9만 6천 원을 발행하고, 우리 회사가 그걸 9만 6천 원을 발행했는데, 이걸 장부에다가 적을 때 그걸 적었다. 그죠? 6만 9천 원 적었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우리가 수표를 취급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잖아. 그죠? 빼야 되죠. 그럼 장부에 뺄 걸, 9만 6천 원 뺄 걸, 6만 9천 원 기록했다는, 6만 9천 원 뺐다는 말이잖아. 요거 뺄 걸, 요거 뺐다. 적게 뺐잖아. 더 빼야 되죠. 그죠? 요걸 빼야 되는데, 요걸 뺐다 그랬잖아. 결국은 더 빼야 되죠. 얼마를. 얼마? 2만 7천 원. 만약에 이 문제가 거꾸로, 그죠? 만약에 6만 9천 원 뺄 것을 9만 6천 원 뺐다. 반대로 6만 9천 원 뺄 걸 9만 6천 원 뺐으면 더 많이 빼버렸잖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해야 되지. 이래죠. 그죠? 네, 요렇게. 요거는 더 빼야 되니까. 적게 뺐으니까. 세 번째. 7월 31일 날 수표 20만 원, 5만 원을 예금하였으나,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날 예금돼 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자는 거는 7월 31일 현재 알고 잔다, 그죠? 7월 31일 현재 우리는 은행에다가 예금했다, 플러스 했는데 은행에서는 플러스 안 돼 있다, 이 말이잖아. 우리는 예금했다는 거는 플러스 했다, 그죠? 은행에서 플러스 안 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 얼마? 얼마를? 25만 원. 그죠? 이렇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다음 네 번째 보세요. 은행이 수수료 13,000원을 전주상점 예금에서 뺐는데 전주상점에는 통지가 미달됐다. 은행이 수수료 뺐답니다. 은행에서 뺐다, 그죠? 은행은 뺐는데 우리에서는 통지를 못 받아 못 뺐다, 이 말이죠, 그죠? 은행은 뺐는데 우리에서는 안 뺐다. 그럼 우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되지. 13,000원.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미움. 7월 31일에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10만을 즉시 예금하였으나 회사장부에는 기장이 빠졌다. 우리가 거래처에서부터 회수한 10만을 예금했는데 은행에 예금하고 나서 은행에는 예금했죠. 우리 회사 장부는 예금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럼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한다? 플러스 금액 얼마? 10만 원. 이렇게 끝났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예.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빼고 더하고. 알았죠? 예. 빼고 더하니까 얼마? 130만 원 되겠네. 이거 빼고 더하니까 이것도 얼마? 130만 원. 갔다. 그죠? 조정 후 잔액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은행 계정 조정표. 자, 알았다. 그죠? 이렇게 우리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이제 이해하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11번 문제. 11번 한번 보세요. 11번 문제를 약간 변형해 놨습니다. 현대회사가 1년도 말에 은행 계정 조정표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을 이용해서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그랬죠. 그죠? 이 문제는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죠.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그죠? 지금 박스를 한번 보세요. 기억해 보니까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만 원 있다. 은행의 잔액 증명서는 만 원. 두 번째, 우리 현대회사의 장부상 금액을 보니까 만 오천 원이더라, 그죠? 우리 회사는 만 오천 원이더라. 틀리죠? 그죠? 틀린다. 예, 그런데 묻는 말 잘 보세요. 묻는 말 뭐를 묻는지 보세요. 보니까 기발행 미인출 수표. 자, 우리가 이미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다. 그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우리는 뺐는데 은행에서 안 뺀 게 있다. 그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는 건 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갔습니다. 은행에 빼야 되죠. 요 뺄 게 있는데 요거 한번 구해 보세요. 요런 물었잖아. 그죠? 예.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아, 문제가 중간에 살짝 바꿔놨네. 그죠? 예, 아래 일단은 요거 하고 나서 계속 보세요. 기억, 니언 대죠? 그죠? 디귿 보세요.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이게 반영이 됐다. 그런데 우리 회사 장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 두 건이 있네요. 그죠? 우리 회사 장부에서 조정할 거 두 건. 요게 두 건.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죠? 예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돈이죠. 보라스. 두 번째, 부도 수표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부도 났으니까 빼야지. 그죠? 알았죠? 그 아래
리얼 보세요. 은행은 발행 수표 3,000원을 현대 수표로 착각하여 현대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답니다. 은행이 잘못했네, 그죠? 은행에서 다른 회사, 미래 회사에서 뺄 걸 우리 회사에서 빼버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말이 그죠? 우리 회사 이름이 뭐죠? 현대잖아. 그죠? 미래라는 회사에서 뺄 걸 우리 회사에서 빼버렸답니다. 잘못했잖아. 뺐으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원상복구해야죠. 플러스. 뺐으니까 다시 원상. 얼마? 3,000원. 어? 끝났네. 그죠? 자, 이제 이게 얼마죠? 계산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네? 7,100원이죠? 맞죠? 그죠? 7,100원. 예. 여기 같아지죠? 같아야 되잖아. 그럼 요거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구할 수 있죠? 예, 이렇게. 그 요거는, 요거 보세요. 요거 더하기 해서 빼마 되잖아. 13,000 요거 빼마 되죠? 그죠? 그건 답 나오잖아. 13,000 요거 빼마 된다. 그죠? 13,000원 빼기 7,100원. 얼마? 네? 5,900원. 정답. 요거 물었다. 그죠? 살짝 변형해놓은 문제죠. 그죠? 네. 이걸 우리는 은행계정 조정표로 하는 겁니다. 100% 다 이해하면 더 좋고, 뭐 100%는 모르다 혹시라도 약간 모르다 하더라도 어떤 거라 하는 알겠죠, 그죠? 아, 이래 하는 거다 하는 거, 그죠? 이게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 우리가 핵심은 현금에서는 요거 알았죠? 예금에서는 요거 딱 요거 하나. 응? 자 이제 제가 잠깐 앞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보세요. 2번 한번 보세요. 117페이지 2번 117쪽에 2번 예, 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결산을 위하여 금고를 실상 결과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할 금액 얼마고, 지금 이거 묻잖아. 그죠? 이거.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거, 자, 보면서 하세요. 예, 기억에 통하는 현금 맞죠? 1, 2, 5, 4. 우표는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맞다, 그죠? 송금한 현금 맞습니다. 타인 발행 약속음은 받은음으로 처리합니다. 제외음은 아니잖아, 그죠?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현금. 우리 회사 천마가 발행했던 당좌 수표는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현금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당좌예금도 현금이다. 직원의 급료 가불증은 제외.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는 현금. 맞죠? 이거 더하면 되죠. 이렇게. 알았죠? 이게 답이다. 요거 더하면 됩니다. 플러스. 알았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되죠? 예. 그거 보니까 답은 565만 4천 원이네. 그죠? 정답 2번. 이렇게. 알았죠? 자, 넘겨보세요. 하나 더. 3번 볼게요. 3번. 3번. 찾았죠? 자, 12월 31일 결산 시에 국제 기준 나왔죠? 그죠?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조정했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아, 또 이거 묻는다, 그죠? 이거. 그럼 자, 보세요. 기억, 통화, 통화는 현금. 현금 맞죠? 두 번째, 수입인지는 아니다, 그죠? 제외,
배당금 영수증 현금 가불증은 현금 아니죠? 제외에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는 현금 가계수표 현금 소액 현금도 현금 현금을 말합니다. 타인 발행 음은 아니죠. 받을 음 제외 요거다. 알았죠? 더하면 되잖아. 여기 현금 계정 합계 답 알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계산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아무 사람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산기를 해야지. 그죠? 하고라니까 2635800 나오네. 이걸 더한 거 이거. 이런 게 회계 원리 계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뭐 단계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풀어 드린 게 있죠. 이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예. 여기 보니까 기출 및 예상 문제 나왔잖아.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아래 4번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시험에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4번. 알았죠? 자, 보세요. 다음은 한국이 작성한 현금 계정 명세서이다. X는 1년 말 현재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기록할 금액 얼마고 묻고 있죠. 자, 지폐 및 주화는 뭐다? 현금. 서울에서가 발행한 수표, 타인에서가 발행한 수표도 현금 맞죠? 이것은 보세요. 우표가 나왔다고. 우표는 아니죠. 제외 리얼 양도선 예금 CD를 합니다. 만기가 내년 8월 달입니다. 아니죠. 그죠? 3개월 내가 돼야 돼. 3개월 내. 알겠죠? 기간이 나오거든. 항상 요거 요거. 알았죠? 3개월 내. 아니다. 그죠? 제외. 비업 보세요. 수익 증권 나왔네. 3개월인지 보세요. 취득은 11월 13일에 취득했고 그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이면 3개월 내가 됩니까? 3개월 후가 됩니까? 네 맞죠? 그럼 현금. 3개월 내니까 현금이다. 그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민인데 이거 만기가 언제? 대한회사가 발행했네. 그죠? 만기가 내년 6월 달에 3개월 넘었잖아. 오늘은 12월 말인데 그죠? 1년도 말이잖아. 말이라는 거는 12월 말. 알겠죠? 그럼 이건 아니다. 그죠? 제외 이게 다 현금.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 들어가는 게 모두 현금이다. 그죠? 예, 얼마죠? 100만 5천 원. 답이잖아.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현금은 뭘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았죠? 이거. 현금은 현금 및 현금 자산 요거 알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은행 계정 조정표 요거 알고 이런 식으로 정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자 넘어가서 6번 한번 보세요. 6번 찾았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요 단원 끝낼게요. 6번 한번 보세요. 회사는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사 자료를 수집했다. 회사 측의 수정 후 당좌금 잔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회사와 은행이 있다.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1번 보세요. 회사 장부상 잔액은 250만 원이더라. 이 나왔네. 그죠? 은행은 얼마인지 말이 없네. 그죠? 말이 안 나왔네. 말이 없다. 자, 일단 한번 보세요. 2번. 2번을 보니까 기발행 미지급 수표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지급이 안 됐다. 기발행 그랬잖아. 그죠? 항상 그래. 기발행 했는 거는 이미. 과거에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미 과거에 발행한 거. 과거에 그거 보세요. 기발행 미지급 됐잖아. 그죠? 내가 이미 발행했었는데
미지급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알겠죠?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다. 두 번째, 2번. 은행 측에 미기입되어 있다. 은행 측에 기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은행이 어떻게 해? 더하면 되지. 그죠? 은행에다가 더하기. 얼마? 23만원. 그죠? 이렇게 더하면 되고. 4번. 당자 차월하는 것은 빌린 돈이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당자 차월은 돈 빌린 거 이자. 회사 측에 기록이 안 돼 있다. 회사 측에 이자는 줄 돈이죠. 마이너스 8만원 줘야 된다. 그죠? 줄 돈.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빼야 되잖아. 끝났다. 자, 요거 얼마? 242만원. 지금 묻는 말 보세요. 이거 묻잖아. 수정호 회사처 이거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242만원. 답. 답이다. 묻는 게 이거 물으니까. 그죠? 알았죠? 그 만약에 답은 나왔습니다. 요걸 만약에 물었다. 요거 구할 수 있겠죠? 요거. 조정전 은행회장에 요걸 만약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갔다 했잖아. 그죠? 여기 갔다 얼마? 242만원 갔다. 그죠? 갔다.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여기에서 빼고 더한 게 이건데 반대로 여기에서 요거 반대로 합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요걸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요거 나오잖아. 이 금액에서 요거는 빼고 더하고 하면 요거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겠죠? 조정 전 자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묻는 거는 이걸 물으니까 답은 나왔다. 그죠? 이거 물어보니까 242만 원이다. 자. 이래서 우리가 현금 및 형자산이다.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자, 마무리할게. 이제 정리 좀 하고 보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이제 핵심은 그죠? 요 현금장에서는 알아야 될 거. 요 계정 하나.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 알았고, 예금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더라?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거 하나. 이해했다, 그죠? 예, 했죠.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 하나. 1번, 2번, 은행 계정 조정표 요거. 핵심.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현금과 예금 했습니다. 그죠? 지금 세 번째는 현금, 예금과 관련되는 계정.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현금, 예금 관련 계정이다. 그죠? 자, 첫째 한번 볼게요. 현금. 우리 현금의 기말 현재 장부상의 잔액은 100원인데 현금이 지금 금고에 우리 확인해 보니까 70원 있더라. 요래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현금이 장부에는 100원인데 실제 금액은 뭐 120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죠? 요 차이가 생긴 요 금액이 있죠. 30원 생겼다. 이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 뭐냐? 현금 과부족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현금 과부족이라 합니다. 알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론상 이를 알아놔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 알겠죠? 그런데 실무에 가면은 이 계정 사용 잘 안 합니다. 알겠죠? 부족하면 우리가 가지급금 처리해버리죠. 돈이 나오면은 가수금 많이 처리합니다. 실제 우리 장부 정리할 때는 이 계정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가지급금 이렇게 가수금 이런 게죠. 이 계정 사용했다가
요 돈 원인을 확인하고 나면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죠? 하는데 실무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우리 이론상에서는 요 계정을 이용한다. 현금 과부족 계정. 그러면 이 계정은 자산이냐 부채냐 물어보잖아. 그죠? 이거는 가짜 계정이죠. 임시 계정입니다. 이거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다. 그죠? 임시 계정이다. 또는 가짜 계정이다. 가계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아,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은 임시 계정이다. 가계정 사용한다. 두 번째, 기업에서는 현금을 보관 안 하겠죠? 그죠? 기업에서 만약에 현금이 들어왔다. 뭐 5억이 들어왔다. 현금 안 가지고 있죠? 그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현금은 아무리 오래 보관하더라도 이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현금이 생기면 은행에 갖다 여었다가 찾아서 가잖아. 그죠? 현금 보관 하지 않죠. 아는데 하지 않지만은 비상금은 있어야 되죠. 그죠? 당장 뭐 종업원들이 뭐 직원들이 그죠? 출장을 가거나 기업에 뭐 갑자기 쓸 돈이 생기잖아. 그죠? 이 비상금이 생긴다. 이 비상금을 우리가 뭐라느냐? 우리 흔히 말하는 비상금이라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도금 그 말 들어봤죠. 그죠? 전도금 이걸 말한다. 이걸 우리 회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소액 현금이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알았죠? 소액 현금.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장으로 가시면은 아파트 소장 이거 있습니다. 전도금. 단지마다 다릅니다만은 예. 얼마 한도 내에서 쓰고 월말에 정산하면 됩니다. 전도금 제도 다 있죠. 그죠? 어느 기업에 가든지 이 전도금은 다 있다. 그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소액 현금이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을 만약에 100만 원 했다면은 그죠?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 해야 되잖아. 그죠? 그 금액 한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한도 안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걸 130원에 발행했다? 이건 뭐가 돼버리죠? 부도 나잖아. 그죠? 부도. 그렇죠? 부도. 그럼 은행 예금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면 이걸 부도라 이랍니다. 부도. 그런데 우리 회사는 미리 이제 은행과 계약을 맺어놓죠. 그죠? 당좌 계약을 맺어놓고 나면은 요 예금을 초과한 요 30원만큼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이걸 뭐라느냐? 당좌 차월이라 한다. 알겠죠? 당좌 차월이라죠. 미리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어놔야 됩니다.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놔야 되죠. 그죠? 그 이거는 우리가 돈을 빌렸으니까 무슨 계정? 부채. 그죠? 요거는 현금이니까 자산 계정이다. 그렇죠? 이거는 돈 빌렸잖아. 부채, 요거는 자산. 요거는 우리 개인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당좌 차월이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 이런 이제 전도금 제도가 있는데 이 전도금 제도는 매월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그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매주 또는 매월 100만 원 정해놨다. 그럼 만약에 이달에 80만 원 썼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죠? 20만 원 남아있잖아. 그 다음 달에 또 80만 원 받으면 되겠죠? 매월 시작할 때는 금액이 같다. 그죠? 똑같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거 이걸 뭐라느냐? 증액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해놨다. 그걸 우리는 증액자금 전도법이라 한다. 알았죠? 금액을 딱 정해놓고 주는 거 증액자금 전도법.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뭐 70만 원 주고 50만 원 수시로 주는 거는 안이불자 부증액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증액자금 전도법, 부증액자금 전도법이라 한다. 그럼 이런 계정, 요 계정들을 우리는 현금 예금 관련 계정이다. 그죠? 아, 현금과 예금과 관련 계정 다 같이 시작. 현금 과부족, 또 소액 현금, 또 당좌 차월 계정. 알았죠? 예. 이상 요래하면은 현금과 예금 부분이 다 끝나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현금 예금장에서는 요래 끝나고 나면은 잠깐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강의 이래 합니다. 보세요. 어느 장이 있으면은 핵심들이 있잖아. 그죠? 핵심. 이걸 핵심 이걸 해야 되죠.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도 이 가지가 있잖아. 그죠? 이런 가지가 있죠.
이걸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요걸 먼저 정리하고, 핵심을 먼저 정리하고, 가르치기 합니다. 요 핵심하는 요건 제가 칠판에 해드리는 거고, 요 핵심은, 요런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시험은 여기서 대부분 나오지만 또 이것도 나오잖아, 그죠? 요런 가르치기는 이제 핵심하고 나면은 책을 보고 마무리 정리하고, 요런 식으로 합니다. 항상 요걸 먼저 합니다. 요걸 먼저 해드리고, 그럼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요런 부분들을 좀 메모해놓으면 좋죠. 그럼 나중에 이제 복습하기 좋잖아, 그죠? 이것도 책을 한번 볼게요. 보면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92쪽에, 그 92쪽을 보니까 현금 및 현금 자산 보이죠? 예, 알았다, 그죠? 그럼 아래 그 현금 및 현금 자산 아래 보면 1번 현금, 2번 현금성 자산, 그걸 우리가 묶어서 박스에 딱 넣어놨죠, 그죠? 통화, 지폐나 주화, 돈을 말한다. 통화대용 정권도 있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도 있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후에 도래하는 그 채권이나 우선주를 말한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거기에 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게 있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되고 알겠죠? 핵심은 박수 고고죠, 그죠? 알겠죠? 예. 그 우리는 항상 그 뼈대를 알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면은 1년 내에는 뭐란다? 단기금융상품, 1년 후는 뭐라 그랬다? 장기금융상품,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예금의 종류는 뭐 이런 거 이런 등이 있다, 그죠? 예, 하고 넘기세요. 94조. 그 94조 아까 우리 예제 문제를 풀어봤죠, 그죠? 여기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기본 예가 이런 거다. 아래 4번에 가면 현금 과부족에 나와 있죠? 요거 설명, 요거. 요래 설명제 드렸잖아. 그 내용을 뭐 주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아직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붕괴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뭐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내려가세요. 5번에 보면은 소현금 나와 있죠? 요거 나와 있잖아. 그죠? 거기에 보니까 아래 동그라미 1번, 무슨 말이 보인다? 시작. 정액 자금 전도법.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거, 그걸 증액자금 전도법이라 한다. 알았죠? 넘기세요. 96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동그라미 2번, 그 무슨 말이 보이죠? 부증액자금 전도법. 이해했죠? 알겠다, 그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거. 제일 아래 내려갑니다. 제일 아래 가는 건 뭐가 있죠? 당좌예금. 알았죠? 당좌예금은 수표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 알면 돼요. 알겠죠? 수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7번. 자, 오른쪽에 7번 보세요. 97페이지에 7번. 7번에 무슨 말이 보이죠? 당좌 차월. 이해했죠? 당좌 차월이 뭐다 하는 거 알았다, 그죠? 요거는 부채 계정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통자. 알겠죠? 당좌 차월을 한다. 그죠? 예. 넘겨보세요. 98페이지에. 제 위에 무슨 말이 보이죠? 선일자 수표. 요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 우리 뭐로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음과 같다, 그죠? 음으로 처리한다. 알았죠? 받으면은 무슨 음? 받으럼. 내가 발행해서 지급하면은 무슨 음? 지급음. 우리가 음이나 수표는 음이나 수표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지급하다 일할 때는 그냥 지급하다 말을 안 씁니다. 알겠죠? 수표를 지급하다, 음을 지급하다 말을 안 쓰고 항상 앞에 뭐가 있죠? 발행하여 지급하다 일합니다. 알겠죠? 글자 써야 되잖아. 글자. 금액도 써야 되고 날짜도 적어야 되니까 이름도 적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발행이라 해야 돼.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행 지급하다. 알았죠? 그 아래 9번에 뭐가 있죠? 은행계정 조정표. 이해했다, 그죠? 이제 은행계정 우리 작성해봤잖아. 그러나면은 아래 이제 98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래 그 보면은 10가지 나와 있잖아. 불일치 원인과 조정 방법. 그 이제 하나씩 한번 보고 잠깐 보고 갈까요? 1번 매출 채권에 대하여 은행이 대신 회수하고 회사에 통지가 안 됐다. 그죠? 은행이 돈을 받아놨다. 은행이 받아놨는데 회사에 통지 안 갔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부하마 되고, 그죠? 회사에는 입금하였으나 은행에 입금 안 돼 있다. 회사는 입금 돼 있다. 은행이 어떻게 한다? 더하고, 그죠?
거래처가 회사의 당좌행구장에 직접 입금했습니다. 그죠? 회사의 은행 구좌에 입금하고 회사에 통지 않았다. 그죠? 회사에 물어서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회사에 통지 안 했다.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회사에서 마이너스. 당좌에 대한 이자를 회사 구좌에 입금했다. 회사 측에 플러스.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를 빼갔다. 그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 그랬죠?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돼 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 7번, 8번을 한번 비교. 8번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요거 7번과 8번 한번 보세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그죠? 8번은 그 용어를 잘 보세요. 기발행 미인도 수표다 이랬잖아. 미인출이고 미인도잖아. 그죠? 약간 비슷한데 다르죠? 요거 요 비슷하잖아.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죠? 요거는 은행에서 인출 안 됐으니까 은행에서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이거는 우리가 발행했잖아. 그죠? 우리가 발행해서 뺐죠. 근데 인도를 안 했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사가 아직 안 줬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죠. 발행했다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발행하고 나면은 이제 수표를 갖다 과장한테 결제 맡아야 되잖아. 결제 맡고 나서 거래처에 전화합니다. 김 사장 수표 결제 났습니다. 찾아가세요 이랬잖아. 그죠? 근데 아직 안 왔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보관, 알겠죠? 수표를. 이럴 때 이제 월말이 됐잖아. 그죠? 기발행 아직 인도 안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발행해서 뺐잖아. 뺐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해 버립니다. 보라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다가 어떻게 한다? 보라스 해 버린다. 알았죠? 타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은행에 입금해서나 부도로 파면, 부도는 무조건 회사에서 빼버립니다. 오류. 오류는 회사에서 더하고 빼거나 은행에서 더하고 빼면 된다. 그죠? 끝. 여기까지. 알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게, 그죠? 요건데, 현금 했잖아. 그죠? 요거. 예금 했죠?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이래 해서 여기까지 다 해버리면은 여기까지가 50% 과정이 끝나버립니다. 알겠죠? 50%. 그럼 이제 주식 외상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순서를 받고 요걸 먼저 할 겁니다. 외상 부분 요거 하고 나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알겠죠? 예. 그럼 외상 주식 사무 건물 요게 전부 다 합죠. 이제 가면 이제 조금 범위 약간 멀어지지 많아지지만은 회계 원리는 공부하기가 편한 게 딱딱 끊치죠. 그죠? 현금 따로, 예금 따로, 주식 따로 따로 전부 따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몇 쪽까지냐 이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 책 잠깐 한번 볼게 보세요. 그 문제 부분까지 하면은 부채가까지니까 284쪽까지입니다. 284쪽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284쪽. 그러면은 284쪽이면 우리 교재가 전부 몇 쪽까지 있죠? 전부 다가 597쪽이잖아. 그죠? 저 뒤에 뭐 빼고 나면 한 580 됩니다. 약 반대죠. 그죠? 범위도 반대죠. 반. 약 반이 됩니다. 요게 반대요. 요. 응? 알겠죠? 예. 이게 제가 쭉으로 간단하잖아. 그죠? 형을 주신 상품 건물. 응?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할 겁니다. 응?